아줌마 저 커피 한 잔. 재우가. 빈속에 무슨 커피야. 아침에 무조건 밥이지. 아줌마 혜림이 밥이랑 국 좀 꾹꾹 눌러 담아주세요. 네. 부럽다 부러워. 혜림이 누나 빈속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고. 당연한 거 아니야? 이제 내 사람인데 내가 챙겨야지. 뭐야 안 하던 농담까지 하고. 무슨 일이야 아침 일찍? 매영이 어제 못 와서 많이 미안했나 봐. 누나랑 같이 출근하려고 아침 일찍 오셨대. 정말이야? 정말 나 데리러 온 거야? 사실 그건 핑계고 어제 일로 심려 끼쳐드린 것 같아서 아버님 어머님께 사과드리러 온 거야. 사과는 무슨. 이렇게 얼굴 보여준 거로 충분해. 속은 괜찮아? 위경련으로 고생했다며 어머니 놀리시던데. 주사 한 대 맞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가라앉더라고. 자네 이제 혼자만 마냐? 혜림이 생각해서라도 몸 관리 잘해. 알고 있습니다. 명심할게요. 엄마는요? 엄마한테 인사는 드렸어? 아니 어머니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봐. 네 엄마가 몸살 기운이 있는지 형. 기운을 못 차리시는구나. 그래요. 왜? 안 받아? 아예 전화기가 꺼져 있네요. 뭐? 그 여자 참 이상한 여자네. 아니 못 오면 못 온다 말이라도 해줘야 기다리지 않을 거 아니야. 그럴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는데. 믿을 만한 사람한테 시켰어야지. 단옥이 네가 직접 갔다 오든가. 혜림이가 잘하는 바람에 이렇게 일이 틀어졌잖아요. 나는 언니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 돼서 자리를 비울 수가 있었어야죠. 지내림 저 독한 애를 입양한 내재다 내재야. 돌아가신 아버지 유언 때문에 애가 있어야 남자가 밖으로 안 떠돈다고 입양을 했더니 얼마 안 지나서 여림이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니. 근데 저 독한 혜림이 기집애가 여림이 생기자마자 그렇게 괴롭히더니 라면 국물을 일부러 쏟지를 않나. 결국엔 여림이를 데리고 나와서 혼자 들어오더라. 잃어버렸다고 통곡을 하는데 어찌나 실감나게 우는지 하마터면 믿을 뻔했대니까. 지가 데리고 나갔으면 이 근처에서 놀 일이지 그 먼 동네까지 왜 갔냐고. 난 그때 언니가 정말 정신줄 놓는 줄 알았어요. 내가 정말 내 정신으로 살 수 있었겠냐고. 여림이가 내 삶의 전부였는데.